자, 오늘은 첸트첸트 5번 금송아지에 대해서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. 하루는 그들의 초원에서 금고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,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아 하는지라. 출애굽기 32장 4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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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 아멘. 아론이 그들 손에서 금고리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,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아 하는지라. 출애굽기 32장 4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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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 아멘. 아론이 그들 손에서 금고리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,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아 하는지라. 출애굽기 32장 4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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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 아멘. 하루니 그들의 소원에서 금고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,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아 하는지라. 출애굽기 32장 4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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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 아멘.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. 여러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 주에도 같이 외웠으면 좋겠어요. 그럼 안녕.